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5초정도 진행이 됐고요. 자, 검은돈이에요. 일단 암살자와 검사 클래스가 맞붙을 경우에는 초반에 이게 정통전을 성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초반에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걸로 봐서는 양쪽 다 이제 그 이렇다 할 수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속박지 걸린 상태입니다. 김창현 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속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뒤로 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은사를 이용해서 콤보를 이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자, 네. 은사 탄주를 넘어뜨리고 등 뒤로 넘어가죠. 자, 일단 서로 은신 상태, 대치 네. 상태를 이어가면서 도망가면서 먼저 놓고요. 자, 다 뒤돌죠. 역시 김창한 하면은 횡이동이에요. 좋았네. 말도 이후에 이어지는 번개배기가 그렇죠. 이제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 그걸로 끝났다. 안 되거든요. 네, 정점대 4연타. 네, 자 위치 바꿨고요. 나뭇잎 날리기로 저 이제 역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심리적 압박이 심할 거예요. 네, 자 번개벽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네, 자 그런 방금 조심해야 되고요. 한 방 맞은 다음에 죽거든요. 번개벽이 군주 살아 있어요. 아, 하지만 공중 콤보. 네. 네, 상태 이상이면 체력 바가 회색이면 그렇죠. 생명력이 이제 회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상태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뭔가 반격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네, 아자 조수 유효 상태고요. 자 독거미 깔고 동나왕. 자, 네, 백이동이신데 하나다. 네, 자 이어타, 자 체력 넘어가, 돌진 캐치.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나무토막 안 건드려죠. 잘 네. 참았어요. 자, 자 거미줄. 자 이어타 삼연타. 아, 자 뒤잡았죠, 뒤잡았죠. 그렇자밖에 내리곤 있는데 네, 근데 힘든 상황이에요. 번개배기를 한 번에. 아 생번배 날렸죠. 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회를 잡으면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뒤로 이동합니다. 거리 주고 있습니다. 김병호, 암살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호령 켜놨고요. 그렇습니다. 보호령 돌고 있죠. 자, 막아줘 접근. 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요. 일단 김경호 선수가 꼼꼼하게 힐을 밖에서 연막에서 뒤에서 하나 들어뜨린 다음에 하단백이 이후부터 이어지는 네, 후반 지금 그죠? 기막혔죠. 네, 후반 만월로 정의 뒤를 잡아서 그로기를 걸었습니다. 네, 동남 뿌리고요. 자, 그럼 다 끝내고 오, 위치 바꿨습니다. 자, 나뭇잎 날림 들어갔죠. 네. 네, 여기서 체험 안 되거든요. 아, 실패했고요. 싸움 일단 붙고! 발도로 길을 하면서 쫓아가고 네. 있죠, 지금. 자, 다시 근데 탈출은 있습니다. 검사! 자, 뒤! 지금은 김경호 선수가 탈출기도 네. 없고 준주도 없기 때문에 상태 이상 한 번 걸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보호를 깔고! 남은 게 뒤구르기 한 번인데 네. 네. 여기서 이제 딱 이제 기회 잡고 초반에 그렇죠. 그렇게 유리했는데 네. 뒤구르기로 풀 수 있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은신 그런 대로 돌아왔어요. 거미줄! 한 번 기회 노릴 수 있습니다. 자, 검도 주고요. 자, 은신 캐치 중요합니다. 자, 네,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능하죠? 그림자 침입으로 그림자 상태 걸어놨고요. 네, 자, 밑에 네. 한번 던졌어요. 동남방 뒤에도 쌓였다! 자, 네. 이거 지금 단지. 몰라, 이쯤 되면 몰라요. 네, 다치기만. 아직 존주가 살아있어요. 아직 존주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존주를 통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내력 회복과 회피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지금처럼 한번 체력 비슷한 상태 지금처럼 한번 내력 걸렸어요. 자, 건던지고 너무나 초반에 시작이 좋아서 이거 끝났다 싶은 경기였었는데 본인도 살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런 경기 어떻게 이렇게까지 따라오지? 라면서 놀랐을 텐데 끝끝내 냉정함을 놓지 않고 결국은 그래도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졌으면 진짜 멘붕 오는 거였거든요. 사실 쇼맨즈 불릴만 했던 29연 단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어서 끝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김창현 선수가 암살자를 상대하는 굉장히 도 같은 선수입니다. 옛날에 암살자를 상대로 굉장히 이기기 힘든 시절부터 승리를 잘 거머쥐던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이 검사가 상향된 이후로 더욱더 승리를 거머쥐기 쉬워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경기가 굉장히 김경훈 선수가 힘들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래도 첫 경기로 뭐 29년 때까지 간 이후에 사실 우리 암살자 김경훈 선수의 정황이 매섭습니다. 아, 또 콤보를 하나 나오나요? 4연타! 여기서 나오고 있죠. 화면 자체가 새로 바뀌었죠. 이번 지금 미국을... 보시면은 번개백이 범위에서 나가지 못하게 계속 싸운 상태 이상을 보여주면서 연타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경호 선수는 벗어나지 못하고 콤보 끝까지 맞으면서 번개백이는 번개백이대로 맞고 콤보는 콤보대로 다 맞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29연타까지 네, 맞는 네, 그런 진짜 아픈 경기가 나왔고 네, 결국 이 경기를 결국은 네,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네. 아, 다 진짜 그 말씀 안 들었네요. 저희가 이번에 이 무대 준비하면서 인터페이스 볼수기 편하게 싹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있었던 대회에서 보시던 그런 UI랑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UI를 이제 처음 선보이는데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이해하시는데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그쪽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네. 아, 개발팀에서 몇 달을 고생하셨다는 개발팀의 최실장님, 아, 조실장님 이하 200분이 넘는 개발팀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왜냐면 준비하기 쉽거든요. 그럼요. 보기 쉽거든요. 2세트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2세트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조각 전문전에서는 이제 김경우 선수가 남은 아, 그림자 배기를 맞추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둔주 깔아봤고 네. 은신 일단 활출기 사용했죠. 그렇죠. 예, 도연행이 때문에 둔주마저도 사용했어요. 네. 지금 김경우 선수 또 이게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첫째 한번 체력 4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되기 여기서 진격 저기로 쓰러뜨린 다음에 이게 이제 검사 다운 지원이거든요. 네. 자, 다운 상태에서 반격기 하는 거 보고 나부터 어서 보호 딱 펴놓고 일부러 건드리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또 반격이 굴러오고 있거든요. 뒤에 안 줍니다. 뒤에 안 줍니다. 보령 탈출 기회 반격이 어깨치기가 이제 방어불가 속성이기 때문에 김영우 선수가 예측해서 뭔가 횡이동 같은 저항기를 쓰지 않는 이상 어깨치기 이후에 이어지는 번개배기는 굉장히 막기가 어렵죠. 네. 자, 3회타 짧게! 자, 올려! 올리고 거미줄! 그렇죠. 암살짝 국민공보 네. 들어가죠. 둥지 꽂고요. 동남아 그라마 천둥으로 마무리. 여기서 후방이동이 잠입, 앞잠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회피 올려가지고 자, 뒤에서 앞쟁이 한번! 자, 일단 탈출기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요. 네. 지금 김창현 선수 탈출이 살아있기 때문에 눕혀놨어도 함부로 공격을 들어가잖아요. 네, 네 머리 재면서 눈치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속도 걸렸습니다. 네, 예, 급하게 하다가 탈출기 한 방에 오히려 다시 한번 역전당하게 그렇죠. 예, 경기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채택합니다. 풀타임 놓치지 않습니다. 실었다고 해야 된다. 구현 다 지배합니다. 김수진이 더 올렸습니다. 이게 아무라는 겁니까? 그렇죠. 압도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영화 광주형마다 광주형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 봤으니까 무왕적 되면 압도적으로 쏘보여주는 거예요. 김창현 선수 대회 참가 이 소감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2연속 무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 앞에 누가 가로막더라도 나는 관심 없다. 그냥 그렇죠. 이기고 올라갈 뿐이다 라는 거를 어필한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앞에 누가 막아 번개배기 그냥 때려버렸대.